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. 우선 첫째는 운동입니다. 엑서사이즈. 운동을 하면은 창의성이 증진됩니다. 왜요? 놀랍죠. 네. 운동을 하면은 뇌세포가 만들어져요. 그러니까 옛날에는 성인의 뇌에는 새로 세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설이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다. 뇌세포도 새로 만들어진다. 예. 그리고 유산소, 운동... 무산소 상관없나요? 어떤 운동이요? 아니요.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. 그래서 유산소. 한 30분 정도 풀 몸을 푼 그 이후부터 예. 그 새로운 세포들이 많이 만들어지고요. 그리고 계속 이 운동 영역을 쓰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늘어나요. 그래서 왜 산책을 할 때 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. 자전거 탈 때 왜 좋은 아이디어가 나오냐. 자전거. 네. 좋은 자전거. 아이디어를 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막 이렇게 자신의 공간을 막 도는 사람 있지 않아요? 저는 개인적으로 푸시업 하면 좀 아이디어가 예. 푸시업 진짜. 아이디어가. 와. 예. 그러니까 좀 이것보다는 편안하게 돌 수 있는 걸 오래 하는 게 더 좋아요. 격렬한 운동보다는.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 중요한 태도 중에 하나가 부정적인 생각을 덜 그렇죠. 하는 거. 이게 되게 중요한 맞아, 맞아. 질문이에요. 우리 모두 알고 있잖아요. 부정적인 사람이 좋은 일 하기 어렵다는 거. 맞아요. 맞아요. 근데 주변에 부정적인 사람들이 꽤 될걸요? 많아요. 많죠. 네. 네. 더 놀라운 건 뭐냐면 부정적인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어요. 왜죠? 왜냐하면 서윤 씨가 가장 부정적인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정적인 사람이 이것까지 왜 줘라고 하실 줄 몰랐네요. 두 분 계세요. 부정적인 사람 하신 분이니까 서윤 씨랑 구라 형이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부정적인 분 두 분인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실패 확률이 훨씬 높아요. 그럼 이제 누군가가 뭘 해보자 우리 하고 아이디어를 낼 때 그거 안 돼. 아,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이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. 네. 무조건 어떤 아이디어가 나왔을 때, 아, 그거 안 돼. 아, 그건 이런 이유 때문에 안 돼.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점점 신뢰를 얻게 돼요. 적중률이 높으니까. 네. 적중률이 높으니까. 네. 점점 시간이 지나잖아요. 그러면은 예를 들면 회사의 임원진은 어떤 사람으로 가득 채워지냐면 어떤 아이디어를 딱 들었을 때 이게 안 될 것 같은 이유가 동시에 10개가 떠오르는 사람들이 임원진으로 쫙 있어요. 지금 이거 국장님이 보고 계신데. 다채로운 즐거움 JTBC